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그동안에 키우면서 너무나 비슷해서, 이름도 좀 혼동이 되고, 또 생긴 모습도 많이 혼동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들을 같이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보기에도 혼동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혼동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비슷할까? 같은 속의 아이들이 아닐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찾아보니까 사촌간, 형제간 뭐 이런 관계에 있더라고요. 오촌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이게 퍼플 딜라이트예요. 퍼플 딜라이트 생긴 모습 예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석연아. 석연아가 저는 용어라고 다른 아이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아이라고 하네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저도 처음 알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석연아는 좀 통통하고 용어는 좀 약간 깊이 얇은 거로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아이라고 하네요. 네. 조금 이따가 학명을 말씀드리면서,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고스티도, 네, 같은 사촌간이더라고요. 네, 노만은, 요 아이는 사촌간은 아니고 거의 오촌간 되는 아이예요. 비슷하게 생겨서 한번 요 아이는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학명을 통해서 요 아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집시고요. 집시와, 네, 요거는 연봉입니다. 네, 뭐참 비슷해서 여러분도 요 집시하고도 연봉하고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됐었는데 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같이 교접을 했다고 그래나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은 그 속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퍼플 딜라이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 퍼플 딜라이트의 학명은 그락토 페탈론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랑 같은 형제간에 있는 것은 요 용얼이에요. 용얼과 석연아가 같은 아이더라고요. 용얼은 일본에서 부르는 그런 말로 용얼이고 석연아는 중국에서 불리는 말이래요. 그래서 석연아와 용얼은 같은 아이로 보시면 되고요. 용얼의 학명은 그랍토페탈론 파라고아 이엔세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둘 다, 네, 그랍토페탈론 속 아이예요. 여기 용얼, 석연아, 그리고 요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나 봅니다. 퍼플 딜라이트까지.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면, 요거는 약간 그 분홍색과 이렇게 보라색 그 사이로, 물이 들고요. 퍼플 딜라이트는. 네, 그 대신 좀 약간 요거는 딜라이트라 그런지 약간 밝은 색이죠. 요 잎이 좀 분홍색으로 물이 들면서도 이렇게 또 약간 그 분도 백분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는 네, 매력적이죠. 그리고 석연아나 용얼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들면 이렇게 약간 분홍색이면서 살구색에 가까운 그런 분홍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생긴 모습은 퍼플 딜라이트가 좀 잎이 좀더 넓고요. 네, 잎이 요 석연아 이런 아이들보다는 잎이 약간 짧아요. 이거 석연아하고 용얼 아이들은 좀 잎이 길쭉하면서 좀 이렇게 뾰족하죠. 끝에가 더. 네. 그리고 요거는 뭉툭합니다. 퍼플 딜라이트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랑 얘네들은 그랍토 페탈롬 속이기 때문에 용얼하고 석연아, 네. 퍼플 딜라이트는 같은 형제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집시하고 연봉 있잖아요. 요거는 또 그랍토 베리아 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좀 약간 더욱더 좀 에케베리아 속하고 더욱더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그랍토 베리아더라고요. 집시의 학명은 그랍토 베리아, 네, 미시즈 리차드고요. 연봉은 그랍토 베리아 알버트 바이네스예요.
그랍토베리아 알버트 바이네스. 그러니까 요거 집시하고 연봉은 똑같은 학명이에요. 그랍토베리아 속이에요. 그래서 그랍토 속 중에서도 요거는 좀 에케베기리아 그 장미 문양형을 많이 닮아서 그런지 요 아이들은 그랍토베리아 속이라서 요거랑 또 집시랑 연봉은 또 형제입니다. 형제간이에요. 그랍토베리아니까. 네, 요거 퍼플 딜라이트는 그랍토페탈룸, 네, 석연화 용월도 그랍토페탈룸 속. 퍼플 딜라이트와 네, 석연화 용월은 모두 형제간이고요. 네, 집시와 연봉도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비슷하게 많이 닮아있죠. 요거 이제 집시는 요게 이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점이 없거든요. 붉은 점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연봉은 이렇게 붉은 점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긴 거는 너무 생긴 모습 너무 비슷한데 집시랑 집시는 얼굴이 깨끗한 대신 이렇게 이제 예쁘게 물이 매력적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 연봉은 좀 약간 얼굴에 점이 생기는 그런 점점이 있는 그런 약간 얼굴에 얼굴이 조금 약간 지저분해요. 예쁘기는 한데 네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네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요거는 약간 보라빛으로 많이 물이 들었고요. 집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노마. 노마는 또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네 노마는 에케베리아 로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통적인 그 장미 문양으로 생긴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촌간도 아니고 이거는 에케베리아 속이기 때문에 거의 한 5촌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죠? 고스티, 고스티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생긴 모습이 그랍토 세덤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랍토 세덤 고스티예요. 이름이, 학명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학명으로 구분을 지어보면 요 아이들이 이 다 같은 엄마는 다 같은 아이들인데 이제 노마만 빼고요. 예, 요 아이도 이제 그랍토 속 아이들은 모두 네, 엄마는 같은 엄마인데 요렇게 이제 또 딸은 뭐 베리아나 네, 뭐 페탈룸이나 세덤 속을 만나서 요렇게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다 요 아이들은 요렇게 모양이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혼동이 되시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습을 좀 네 요거 퍼플 딜라이트와 용월 석연화는 좀 얼굴이 길쭉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 좀 색깔 물드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네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는 퍼플색 네 보라색으로 물이 들고요. 네 조금 약간 잎이 요런 아이들보다는 약간 짧으면서 둥글둥글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집시와 연봉은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가장자리에 네 여기 잎이 약간 뾰족하면서도 요렇게 조금 뭔가 톡 튀어나온 듯한 그런 조금 다르죠. 집시 네 연봉 집시하고 연봉은 너무너무 비슷한데 구분하는 방법은 연봉은 이렇게 가끔 붉은 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물들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요. 요 아이들은 모두 햇빛을 참 좋아해요. 여기 퍼플 딜라이트도 그렇고 석연아, 연봉, 집시 모두 햇빛을 좋아하고 네 통풍을 잘 해줘야지만 또 윗자라지가 않아요. 요 아이들이 좀 약간 잘 자라긴 하는데 윗자라는 성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잇꽂이가 아주 잘 됩니다. 잇꽂이를 해서 번식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특히 그 퍼플 딜라이트, 석연아, 네, 연봉, 집시 모두 다 잇꽂이가 잘 돼가지고요. 잇꽂이를 하면은 아주 번식이 좀 무한 번식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로마는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주네요. 저는 로마는 요번에 이제 처음 키워봐가지고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잇꽂이가 물론 잘 되고요. 네, 그리고 고스티. 고스티 또한 아주 잇꽂이가 아주 잘 되는 아이죠. 요것도 바람을 잘 안 통해주고 좀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하면은 우짜라는 성질이 있는 고스티죠. 요거는 이제 밑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고스티도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런 석연아나 요런 아이들이랑.
다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 그라토 속 아이들이었어요. 네, 요거는 집시와 연봉, 그라토 베리아 속. 그래서 요 아이와 집시와 연봉은 또 형제간이고, 네, 또 퍼플 딜라이트와, 네, 퍼플 딜라이트와 석연아, 용월도 같은 형제간이에요. 그라토 페탈룸 속. 얘는 사촌간이죠. 그라토 세덤 속. 고스티. 네, 그리고 요거는 노마는 오촌간입니다. 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키우기가 참 쉽고요. 물은요, 좋아하지만 조심해서 주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이제 우짜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 아이들이 물을 줄 때는요, 이렇게 만져봐서 이렇게 한 중간잎 정도? 여기 가운데는 항상 단단하고, 여기 하엽하고 중간잎 정도가 막 이렇게 좀 물렁물렁 할 때는요, 요즘에 여름 같은 때는 한 3분의 1쯤만 이렇게 상면으로 이렇게 물을 좀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노마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잎이 두툼해요. 그래서 요거는 물을 또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잎이 두툼해가지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잎이 얇은 집시나 연봉보다는 요 아이는 로마는 좀 물을 적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준다 하면 요거는 뭐 2주에 한 번. 이제 여름에는 물을 다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어쨌든 여름에도 좀 약간 요 아이들이 물렁물렁 할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 퍼플 딜라이트도 물을 많이 좋아해요. 머금고 있는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머금고 있는 그 정도가. 네, 고스티도 마찬가지고 좀 물을 좀 머금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여름에 물 주는 방법. 네, 첫부터 중간까지 물렁물렁 했을 때, 물렁물렁 해줬을 때 요 아이들한테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시고 나서는요, 항상 화분의 속 안에 흙이 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뭐, 무릎병이나 뭐, 이런 병들한테 이렇게, 이게 모든 게 병이 이렇게 이 뿌리가 썩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화분 속 안에 흙이 잘 말랐는지, 뿌리가 잘 말랐는지 물을 주시고 나서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바람을 잘 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의 특성은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이렇게 예쁜 색감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 장점이에요. 요마는 또 조금 얼굴이 하얀면서 약간 보랏빛이죠. 창백해요. 그래도 예뻐요. 뭐 이렇게 키우기에는 어려운 것은 없으나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이렇게 학명으로 형제, 사촌간, 오촌간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요 아이들의 그 구분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 다육이는 예쁘긴 하지만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엄마는 같은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려요. 혼동이 됩니다. 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뭐 자세한 이름을 몰라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요 아이들이에요. 기쁜 아이들 보시면서 행복한 날 되시고, 오늘 참 오늘 제가 비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안 오고 새벽에, 예, 내일 새벽에 그때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장마 대비해서 다육이 단둘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